안녕하세요. 홍닭보건소 운동처방사 김성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어르신들까지 집에서 손쉽게 근력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밴드가 궁금하실 텐데요. 고무밴드 탄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강도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8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테니 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뒤에 견갑골 쪽에 기댄 상태로 한 번 정도씩 감습니다. 그 상태로 주먹을 앞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그대로 아까처럼 견갑골에 잡으시고요. 팔은 핀 상태로 그대로 앞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하실 때에는 가슴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슴에 충분한 자극을 느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반으로 접고 가슴 앞쪽에 위치시키고 내 몸쪽으로 그대로 쭉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밴드를 발에 걸어줍니다. 그 상태로 밴드를 교차하여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하실 때에도 뒤쪽에 있는 등 운동이기 때문에 등에 충분한 자극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밟은 채로 서서 손은 허리 쪽을 잡습니다. 그대로 발을 한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동작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의 주의사항으로는 중심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손을 벽에 짚은 채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한쪽 발로 앞으로 밟아주시고요. 팔꿈치를 내 몸통에 붙인 상태로 그대로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동작의 주의사항으로는 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에 충분히 힘을 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발을 한쪽에 밴드를 잡고 그대로 귀 정도까지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의사항으로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참 쉽죠? 4분만 집에서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근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